과거에는 되게 선택적인 어떤 뭐 시술이 에스테틱이었다고 한다면 네. 최근은 다소 조금은 필수 소비재 비슷한 느낌. 안녕하십니까. 예민씨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는데요. 최근에 피부 시술 미용받는 남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 미용 시장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죠. 미용기기 K-뷰티 얘기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얼굴 뭐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최근에 뭐 특정 그 프랜차이즈를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이렇게 언급하고 돈 받죠. 뭐. 네, 뭐 여의도 인근이나 뭐 재경 지역을 네. 보면 이게 아비주라든지 네. 뭐 메이퓨어와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꽤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아비주는 체중 감량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미용이 뭐 다 관계돼 있겠군요. 네, 그랬던 네.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 여의도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근처 가 보면. 점점 식사 시간 때 뭐 식사 안 드시고 짬을 내서 한 시간 누워서 이렇게 미용 시술 받는 분들이 네. 아,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그 약간 그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이렇게 단독 이렇게 따로 좀 이렇게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아저씨들은 점심에 당구장 가갖고 짜장면 시켜 먹어서 한 시간 동안 당구를 한 두 게임 치고 오시는데 네, 뭐 젊은 분들은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네, 다 이렇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네, 아주 간단한 시술들을 좀 받고 계신 모습들이 실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네. 가보면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최근에 에스테틱 시장도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왔긴 하지만 실제 리오프닝이 이루어지면서 뭐 정말 이 성장성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뭐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을 때는 또 다시 이제 뭐 약간 마스크에 대한 비중이 약간 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보이는 거고 또 인구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연령층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티에이징이나 욕구가 좀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갑을 여는 수요가 좀 네.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거는 좀 약간 비싼 시술이 좀 많았다고 본다면 예전에는 수술 위주였죠. 뭐 성형이라든지 수술 위주였는데 이제는 조금 그 관리. 기술 발달에 대한 그 또 이제 약간 저렴한 관리 시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네. 뭐 소위 이제 저희끼리 말하는 한 듯 안 한 듯 이런 정도의 약간 시술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네.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뭐 40대 여성분들 층이 메이저 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40, 50대 옛날에 그랬겠죠. 네, 그렇죠. 뭐 지금은 20대부터 시작해서 뭐 남성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60대 네. 연령대까지도 지금 최근에 시술 관련된 수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안티에이징 관련된 시술이 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술도 되게 좀 간편해져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시술을 받고 회복 시간도 되게 빠르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일상생활에 전혀 진약이 없는 정도 수준의 시술이기 때문에 일단 효과도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어서 연령대가 다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되게 선택적인 어떤 뭐 시술이 에스테틱이었다고 한다면 네. 최근은 다소 조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필수 소비재 비슷한 느낌, 필수 소비 성격의 에스테틱 시장으로 좀 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점심 한 끼 안 먹고 그냥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먹을 시간에 가서 시술을 받는 뭐 그런 중심으로 뭐 여의도 인근뿐만 아니라 강남권에도 상당히 많은 그건 생활화되고 재변화되고 단가도 낮아지고 그죠? 그렇다는 건데 근데 예전에는 가면 보통 뭐 날 잡아서 그렇죠? 네네. 휴일 날 잡아서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도록 기술 발전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뭐 간단한 시술도 네. 맞고요. 네. 그다음 한 10분, 15분 정도 시술 받으면 되고 뭐 마취크림 바르는 뭐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 15분 정도 받고 그다음에 받고 나오면 약간 불그레한 느낌은 좀 들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이렇게 바로 생활하기에 지장이 전혀 없고 네. 선크림 바르고 바로 이제 생활에 범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멍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침습, 빗침습은 뭐예요? 단어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네. 그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미용 의료기기 네. 시장은 과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게 참을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침으로 된 어떤 뭐 의료기기 이런 분들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침으로 이제 피부에 찌르는 침습 방식에 아, 침습이라는 게 침이 네네. 피부를 이제 두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자국 같은 게 좀 남지 않아요? 그때는 자국이 많이 네. 남았죠. 그리고 이제 뭐 멍들어들기도 하고 피도 나오고 네. 약간 그래서 또 아프기도 하죠. 침습 시술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뭐 비침습 또는 최소 침습 형식으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비침습이겠네요. 네. 침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게 침으로 가는
하이프나 RF 같은 미용기기도 대부분 또 최소침습이나 비침습으로 가면서 네. 침이 아니라 이제 끝부분이 뭉퉁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약간 넓은 면적의 스탬핑 형식으로 이렇게 팡팡 찍어주는 형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2013년도 이후에 그 시장의 미용기기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3% 정도 기록하면서 네. 2019년 기준 12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글로벌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2024년까지 시장의 연평균이 11%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과거 평균 대비 더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년 기준을 본다면 약 200억 달러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내 미용 의료기기 성장률이 글로벌 시장을 훨씬 더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12.5% 정도 수준인데요. 한국의 미용기기 관련된 성장률은 19.7%, 아주 많이 높죠. 그래서 글로벌 평균 대비로도 국내에 어떤 관련된 수요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침습과 뭐 비침습을 포함한 최소침습을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최소침습으로 봐서는 우리가 뭐 톡신, 보톨리눔 톡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러, 리프팅, 그다음에 냉각 지방분해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습이 아니라 비침습을 포함한 최소침습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고 이 과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좀 적고요. 비침습이나 최소침습은 네.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편리함이 있고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성장을 지금 메이저 형식으로 끌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침습이나 비침습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침습이나 최소침습 시술의 종류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저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하이프라고 있는데 이 하이프는 고강도 접속 초음파로 불립니다. R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주파인데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색소라든지 기미 제거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제모 같은 데도 레이저가 많이 쓰이죠. 근데 하이프 제품은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체내 한 곳에 집중하면서 열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피부 손상이 제한되고 리프팅이나 얼굴 라인 쪽에 정리에 특화에 효과적이고 RF 같은 경우는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 심층 부분에 들어가는 때는 약간의 고주파 형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피부 탄력감이나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RF 방식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업계로는 하이프 쪽에 특화된 게 클래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링크라는 제품이죠.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대박을 터트린 제품이죠. 그래서 그냥 슈링크라는 제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V선, 얼굴선 윤곽을 나타내는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슈링크가 아주 히트를 쳤는데 그에 따라서 클래시스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최근에 클래시스 유니버스라는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내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시장을 좀 더 이어갈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하이프 제품, 레이저, 그다음에 RF 제품 모든 라인업을 다 갖고 있는 IPL까지 다 갖고 있는 쪽인데요. 네. 제시스 메디칼이 어떻게 보면 국내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에서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그 기능별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별로 광학기술별로 레이저, 하이프, RF, IPL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트로닉인데 루트로닉도 뭐 RF나 레이저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비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실펌 X라는 뭐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예. 남미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 많이 올랐네요,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할인돼서 거래됐고요. 시가총액이 좀 그때는 좀 저렴하게 굉장히 좀 시가총액 크기가 좀 작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외에도 뭐 이루다라든지 이런 종목도 네.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클래시스가 먼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슈링크란 제품으로 먼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외의 종목들 중에 작년에 비율이 많이 올랐고 2021년도에 상장을 한 그 제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제시스 메디칼은 특징적인 것이 그 사이노쇼라고 해서 글로벌 1위 업체가 있습니다. 탑티어 업체가 있는 근데 이 북미 쪽에 미국 쪽에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광학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R&D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포텐자라는 R&D 관련된 ODM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서 북미 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진입이 상당히 좀 가시권에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겠고 일본 쪽에 포텐자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니어지 같은 이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쪽의 마켓 쉐어가 MS가 65%나 60%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 쪽에는 이 제시스 메디칼 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미용기기 쪽의 개화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또 빨랐습니다만 예. 시장 형성은 일본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침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기기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침습이나 비침습에 대한 기기가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 와서 뭐 수백만 원치 이렇게 미용 시술을 받고 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이제 새롭게 뭐 좀 생각보다 선진국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지스 메디칼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경제권에 있는 또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중국 쪽에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아마 인허가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쪽은 써마지 관련된 제품 하나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인허가가 거의 난 국내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 제지스 메디칼이 하반기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FDA 승인을 받은 포텐자 제품이거든요. 그게 아까 사누쇼 그 글로벌 1위 업체인 그런 제품을 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서 일본도 견주한 MS를 60% 갖고 가고 있고 북미 시장은 이미 사누쇼와 함께 포텐자가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진입 기대감이 있고요. 동남아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우리가 슈링크라는 제품이 실제 국내 강남 지역을 굉장히 장악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제지스 메디칼은 지금 수출 그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85%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비중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마케팅을 리니어지라는 제품을 통해서 슈링크 제품을 좀 경쟁하는 그런 게 이제 연말부터 제품이 나오면서 예. 이제 제품이 깔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국내 쪽에는 MS가 올라오면서 차츰차츰 국내 비중 올라가고 있고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은 국내의 견조한 성장성 그리고 일본에서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허가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루트로잉이나 뭐 비올이나 이런 종목들 이루다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전반적인 미용기기 제품들은 예. 시장의 성장을 띠고 아마 안정적인 좀 그러니까 우상향 그림이 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주로서 여행주도 좋고 화장품주도 좋지만 미용기기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우리가 스타디하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용기기는 그러면 해외가 중국이나 말씀하신 일본이나 뭐 또 미주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가 포커스입니까? 국내 시장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커지는 게 더 큰 건가요? 사실 뭐 국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보다 국내 연평균 성장률이 뭐 글로벌이 한 12% 정도 된다고 네. 하면 국내 성장률이 20% 가까운 성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미국,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북미 시장이 가장 크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 그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생각보다 시술계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미 분들이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많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올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국내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잘하고 예, 있는 그렇죠.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 미국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미 쪽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쪽에 공략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국내 수요도 상당히 좀 탄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전체 그 의료기기 시장 규모 중에 국내 미용 의료기기가 10%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료기기 포함해서 미용기기가 전체 의료기기 중에 얼마 정도이냐 그게 10% 중반 정도이고요. 글로벌로 본다면은 의료기기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상당히 의료기기에 대한 확산이 예, 예. 상당히 좀 별로 안 됐던 상황이고요. 예. 이게 이제 글로벌로 확산세가 들어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가 먼저 깔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드는 카트리지나 소모품 팁스 같은 게 있습니다. 팁 같은 게. 네, 네. 그런 것도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소모품에 대한 OPM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계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소모품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전체 매출 가운데 소모품 매출이 올라오면 네. 전반적인 이익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향후에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최근에 어떤 분위기는 이제 좀 성장을 하는 분위기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대부분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00억대 중반 네.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450억, 4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아직도 좀 온고잉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의 투자 아이디어 미용 기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